체인지, 이미 변했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 변해버린 그런 시점에 저희가 놓이게 됐죠. 이거를 얼마나 또 감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에 좀더 빨리 느끼고 적응해가는 그런 타임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휙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요즘에 책들을 읽어보면 세상은 무지하게 빨리 바뀌었다. 50년이 걸려서 바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6개월 사이에 변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만약에 작년까지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점검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생각해보고 다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1월 달부터 많은 책들도 보고 지금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에서 다르게 간게 아니라 원래 가는 흐름대로 더 빨리 가게 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미 2년 전,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어떤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때부터 나온 이후의 책들은 지금 이렇게 변해갈 거를 다 이미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것이 조금 더 빨리 우리 앞에 오게 된 거죠. 방향은 그들이 말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책들을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가슴속에 박히게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모든 이 미팅이나 모든 것들을 화상으로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모든 일상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아, 이렇게 원래 가는 거가 빨라졌구나라고 더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럼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디지털인데, 근데 노마드는 수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로 수렵인처럼 사는 사람이 앞으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디지털 속에서 그 많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엄청나게 수렵인처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돈의 주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키워드는 노마드라는 거죠. 수렵인. 고정된, 어떤 고정적인 이런 단어는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고정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다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책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초예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8명의 석학이 나와요. 오노 가즈모토라는 언론인이 지금 현재 가장 석학으로 유명한 8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답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책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에 이미 전염병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진짜 놀랍죠. 이미 천재들은 다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가장 핫한 분은 유발 하라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역사학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 교수인데, 이분의 그 책들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천재로서 등급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분의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문직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AI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나와요.
수렵 민족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렵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수렵 민족은 농업혁명 이후에 없어진 민족이거든요. 농업혁명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을 고정적인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일하게 만든 혁명이었어요. 농사라는 게.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정착해서 살게 된 혁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전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석학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고정적인 장소에서 꼭 일해야 되고 그리고 고정적인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AI로 다 대처가 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나고 쓸모가 없는 무용계급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직장, 당신의 직업은 안전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저에게는 이 직업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직업은 저는 미대를 나왔고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은 명품샵을 했습니다. 근데 그두 가지는 전부 다 고정적인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로 현재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정적인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결국, 지금 이 시대에 내 직업은 안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나와도 내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 일은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전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거죠. 무용계급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보면 린다 그랜튼이라는 런던의 경제학 교수가 나와요. 근데 그분은 백세 시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박사님이신데 그분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세상이 될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백세 시대에 주택이나 현금이나 예금 이런 유형 자산보다는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100세 시대에서 80대까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할수 있는 그런 적응력, 무형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는 저는 이 책에서 정말 기뻤어요. 이분의 100세 시대라는 책을 보면 1970년대로 치면 지금의 나이에서 20세를 빼야지 된대요. 저 30대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너무 바뀌었고, 지금은 50대도 너무 젊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60대의 모든 거를 은퇴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거는 지금 시대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랑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박사님이 자기 나이에서 20세를 빼야 된대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여가 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자기가 60대까지 벌어놓은 걸 가지고 좀 70대까지 살다가 죽는 그런 평생을 보내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가가 생기면 놀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시대래요. 너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세상의 변화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재창조 그리고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가를 재창조나 재교육에 투자한 사람만이 앞으로는 살아남는다. 이제는 놀고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부가 필요하대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직업은 뉴스킨이라는 직업은 일단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월급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이 가진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분들이 일단 건강하고요, 모든 분들이 젊어졌어요. 그게 정말 공통된 거예요. 일단 이 업계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엄청나게 앞으로 중요한 큰 자산을 일단은 다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어요. 이 업계에서는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너무 찾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동료를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도 자산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책을 읽는 그런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이 우리 업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 직업의 가장 핵심은 자기 성장을 좋아해야지 이 직업은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를 재교육을 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업에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딱 뉴스킨하고 맞는 거예요. 제 눈에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친구에 대한 어떤 의리와 그리고 친구에게 7년 동안 소비자 생활을 하다가 이 업계를 왔지만 그 의리를 지킨 거에는 복이 붙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멋진 직업이 오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많은 학자들이 최근 몇년 사이에 요로족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요로족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나온 그 많은 책들이나 아니면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 요로족은 이제 끝났다.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이 엄청난 코로나 이후에 변화무쌍한 시대에 요로족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지우라고 했어요. 머릿속에서 요로족이라는 단어를 지우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최근 한 5년간은 자기가 새로 공부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요로족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놀라운 거는 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20대, 30대 중에서 저축률이 높아졌대요. 예전에는 무조건 여행 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또 제가 그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책인데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책이었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 책이 오히려 날개도 치듯이 팔리면서 다시 재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디지털 노마드 시대이면서 아날로그의 반격이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만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대요. 오히려 아날로그가 세상에 그 매력적인 어떤 하나의 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존이 원래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업종으로서 시작된 기업이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최근에 뉴욕에 그 아마존이 서점을 오픈했어요. 왜 오프라인을 오픈했을까요? 온라인 북을 통해서 온라인 그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오히려 서점을 그 오프라인으로 대리점을 한 개씩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소비 매출을 일으켜요. 그리고 전자북이 많이 나오고 책을 그 인터넷으로 읽는 사람들이 붐을 일으켰는데 최근에 또 종이를 만지면서 책을 보는 이 책들이 매출이 놀랍게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온라인과 디지털에 사람들이 다 토할 것 같아요.
모든 온라인의 범람에. 그래서 오히려 그 예스럽고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듯한 그 아날로그의 제품들에 사람들이 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턴테이블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만 그 BTS 아시죠, 여러분들? BTS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BTS가 8월 21일 날 그 CD가 나와요. 신곡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만 그냥 레코드판하고 그리고 이제 한정 판매로 레코드판하고 그리고 그 카세트 테이블 먼저 판다고 한정 판매로 걸었어요. 엊그저께. 그랬는데 한 시간 만에 완전 솔드아웃 됐잖아요. 레코드판하고 카세트 테이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모든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지금 레코드 테이프하고, 레코드판하고, 카세트 테이프가 불티나게 팔리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다 다운받아서 듣잖아요. CD도 안 듣잖아요. 그런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아날로그의 반격인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게 됐냐는 거죠. 거기에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아날로그에는 감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에는 투박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멋진 키워드가 있대요. 경험. 내가 뭔가 경험하고 싶고 경험한 느낌인 거. 경험했던 거라는. 향수.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건 어때요? 스피디하다라는 느낌을 주죠. 너무 빠르다. 스피디하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미가 없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10대까지도 그 레코드판을 수집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마케팅에 아날로그의 어떤 장점과 그리고 그 디지털의 노마드, 그것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돈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키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전달하잖아요. 그거는 아날로그예요. 그거는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날로그와 그리고 우리가 단체로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초대하고 이런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넘나드는 진짜 빅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직업, 여러분들의 직업은 안녕한가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없어질 잡이 40%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직업은 안녕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장소에 반드시 가서 꼭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꼭 같은 장소를 가야 되는 일이라면 그거는 없어질 일이래요. 5년 이후에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어차피 온라인으로 전달되고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우리에는 오프 매장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개국이 넘는 국제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는 요새 국제 미팅을 줌 미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다국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잡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밤 10시에 합니다. 토요일 날밤 10시에 하면 뉴욕은 아침 9시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또 저희보다 1시간 빠르게 들어오고, 그래서 뭐 일본, 중국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가 터져도 출장 가지 않아도 전달이 되고, 지금도 이 세미나에 저희 뉴욕 파트너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화상으로 모든 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일생 추구했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영 포레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실 이게 BTS 노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에 정말 꽂혔어요. 그 젊음을 영원히 갖고 싶다라는 거. 전 사실 제가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늙고 망가지고 이런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슬락이라는 그 제품이 들어있는 젊게 만드는 건 정말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영 포레버라는 이 단어가 왜 뭉클하고 눈물이 나냐면 이것만 보면 정말 뭉클해요. 사람이 그 정신이 젊다는 거 있잖아요. 정신이 젊다는 거. 그거를 잃어버리는 게 정말 슬퍼요. 외모가 늙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인드가 늙는 거. 그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거. 그건 늙은 거예요. 젊은 그 마인드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리고 또할수 있다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늙지 않았다 생각하고 배우는 거. 지금도 또 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 배움이 끝난다면 그건 늙은 거예요. 외모가 늙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형하고 예쁘게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인드가 늙었으면요. 얼굴에 전혀 젊은 빛이 나지가 않아요. 그 눈동자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젊음이라는 게 보여요. 80대 노인도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책을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저를 계속 그렇게 뭔가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이 직업이 저한테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는 무한정하게 저의 그 속에 있는 거인을 끌어낼 수 있는 무한정한 성공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단체로 함께 성공하는 팀워크 성공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함께 성공한다는 거. 그리고 함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간다는 그것이 저는 진짜 영 포레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책을 보면서 발전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저는 진짜 가치가 있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 에이즈라 부스트 때문에 제2의 전성기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뉴스킨 한지 11년 됐는데 10년 전에 에이즈락이라는 게 뉴스킨에서 최초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젊어지는 거에 항노화 제품을 가지고 저는 뉴스킨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흥분하면서 했어요. 근데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저는 뉴스킨에서 많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뉴스킨에서 만났던 제품과 달라요. 저는 이제 회사로부터 이 제품을 받아서 15일, 3주 21일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쫀쫀해졌고요. 얼굴이 주름이 약간 펴지고 붙었어요. 그리고 톤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미백 기능성 그 디바이스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사실은 갈바닉의 효과도 있고 루미스파의 효과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라인 콜렉터, 울트라 트루 에센스 그다 합친 것보다 더 좋았어요. 사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국건설이구나 딱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아이템을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뭐 얼굴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이건 인생을 바꿀 엄청난 도구가 되겠구나. 앞으로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으로 지구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미백 디바이스예요. 한국 사람들 화이트닝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닦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부분만 문지르면 되고
똑똑 두들겨서 마무리하고 바르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잖아요. 간편하고 누구나 쓸수 있고 어떤 위험성이 없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집에서 뭔가 혼자서 하는 것들이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 안 했는데 앞으로 이 제품이 11월 이후에 나올 때 누군가가 사용할 때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밑에서 다 쓰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진짜 기대가 되는 최고의 제품이에요. 내년에 그 그로비브에서 새롭게 그 땅에서 일구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스마트한 그런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 만든 이 식물에서 영양제를 판매하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앞으로 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이 책, 저 책을 보다 보니까 가장 지구의 가장 문제는 지구의 온난화라는 거예요. 지구를 위협하는 것 중에 1위가 모든 석학들이 말하는 거는 지구의 온난화예요.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지구가 온도가 2도가 올라갔는데 자연재해가 40%가 커질 거예요. 2도에 40%가 커져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래요. 그런데 30년 뒤에는 지구의 그 땅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대요. 정말 무서운 미래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나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흙들이 산성화되고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이미 일군 그 식물에서 나온 영양소가 거의 없어질 경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먹는 영양소는 안전한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런 걸 3년 전에 이미 이 회사를 인수했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환경을 다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재배한 데서 나오는 영양제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돼 있다는 거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 회사는 정말 똑똑하구나. 앞으로 우리가 할 아이템도 다 미리 준비가 돼 있구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수준이 정말 높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회사의 의도를 알게 돼요. 이제는 그냥 아무나 막 들어와서 막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공부해서 회사를 따라가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회사가 그 타이틀을 바꿨어요. 뉴스킨의 타이틀을 지구를 살리는 뉴스킨이에요. 컨벤션을 갔는데. 아, 요새 책들을 보면요. 지구 환경 어쩌고저쩌고 지구의 오염 그런 것들이 계속 주제로 나와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기업은 지구를 살리는 기업만이 남는다는 말이 나와요. 저 소름 끼쳤잖아요. 이 회사는 정말 앞서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기차만 나오고 가스를 배출하는 차들은 다 없어질 예정이잖아요. 환경을 안 좋게 하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은 다 힘들어진대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위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요, 사람한테 좋은 것만 만드는 뉴스킨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서 지구까지 살리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용기에 그 용기조차도 지구를 살리는 용기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마크를 바꿨어요, 작년에. 그런데 저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면 뭔가 보여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에 왔을 때그 에이즈랑 2.0에 왔거든요. 근데 마크를 바꾸더라고요. 2.0에서는 미니멀리즘에 맞는 그런 심플한 심볼로 뉴스킨 마크가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년 만에 회사가 모든 것을 바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크를 또 바꾼 거예요. 근데 마크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마크를 에워싸고 있는 동그라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뭐예요?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죠.
디지털 노마드예요. 디지털 노마드는 고정적인 거는 다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수렵인처럼. 그런데 그 고정에 집어넣는 원을 다 없앴고요. 약간 이렇게 수렵인 같이 흐트러트리는 마크의 디자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듯이. 그리고 색깔은 무지개색을 다 넣었어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뉴스킨. 그리고 수렴인의 뉴스킨이 된 듯한 그런 마크의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바꿨어요. 저는요, 정말 이 회사가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가 확 바뀌었는데 그 시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준비한다는 거죠. 제가 이 회사를 믿고 따라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모든 책들에 보면 지금까지 잘 살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점검하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전쟁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이 뒤바뀌었고 그때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새로운 기업가가 나오고 하는 세상이 뒤바뀐 부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키워드는 바뀌었고 부의 이동은 무섭게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자세를 바꾸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안녕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동안 잘 살아왔던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대요. 계속 했던 걸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동안 별로 못 살았다. 그러면 바뀌어야지 하면서 더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바뀌는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고 여기에는 모든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책들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킨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황금 시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는 제국건설이 땅을 점령하는 데 있었지만 지금은 제국건설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안에서 제국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 돈이 온라인 안에서 사고 팔고 있는 그 많은 돈들 주인은 누굴까요? 앞으로 새로운 스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진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는 스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썸데이 여러분들이 황금시대가 되는 그 썸데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다면 투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썸데이 이즈 투데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썸데이 이즈 투데이가 되시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